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죠?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매장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 보니 저뿐만이 아닌 우리 여러분들도 시원한 디저트를 찾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근사한 빙수 디저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더위까지 싹 날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통통쿠키 시작! 슈! 오늘의 재료! 빙수! 하면 빠질 수 없는 맛있는 과일들!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 빙수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특히나 망고, 메론 빙수를 가장 좋아해요. 맛은 물론이고 망고와 메론의 색감이 너무나 예뻐서 특히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메론과 망고! 그런데 메론이 아직 철이 일러서 그런지 초록초록한 메론은 없더라고요. 이건 노을 메론이라고 해서 속이 노랑노랑한 그런 메론이에요. 무튼 과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느 것이든 원하는 만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빙수용 팥! 연유 빙수 떡! 요거 쫄깃쫄깃한 게 정말 맛있죠? 저도 어렸을 적에 빙수 먹을 때 이렇게 빙수 떡만 다 골라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빙수기예요. 가거름을 넣으면 자동으로 얼음을 갈아주는 그런 기계인데요. 저렴하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다양히 찾아보실 수 있으니 하나쯤 구비해두면 너무너무 유용한 이템! 데코레이션 재료들은 나중에 가서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시작! 먼저 메론부터 다듬을게요. 메론을 반으로 나눈 뒤 먹기 좋은 크기가 될 때까지 등분을 해줍니다. 메론 반쪽만 사용할 거고요. 6등분으로 나왔어요. 씨는 걷어내고 칼은 세워서 수직으로 잘라주세요. 깍둑썰기 해줄 거예요. 밑면을 살살 도려낸 뒤 원하는 크기대로 깍둑썰기 해주세요. 다음은 망고! 망고는 가운데에 넓적한 씨가 들어있어요. 양쪽을 슬라이스 해준 뒤 칼을 세워서 바둑판 모양처럼 칼집을 내줍니다. 다음 망고 밑부분을 눌러서 뒤집듯 꺾어주세요. 요거 은근히 힐링되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작은 칼을 따로 준비해서 역시 메론처럼 다듬어주시면 돼요. 자, 과일도 다 다듬었고요. 이제 얼음을 갈아줘야죠. 빙수기를 사용해서 얼음을 한번 갈아주도록 할게요. 각 얼음이 필요하다고 해요. 각 얼음이란 얼음 틀에 물을 붓고 얼리면 각 얼음이 되죠. 갈아볼게요. 이 제품 특성상 이렇게 뚜껑을 누르면 오! 어느새 이렇게 많이 오! 대박! 깜짝이야. 오! 아주 아주 잘 갈렸네요. 오! 왕! 잘 갈렸다. 제가 작년에 훌라훌라 빙수였나? 그거는 우유 빙수로 만들었잖아요. 오늘은 눈꽃 빙수로 만들 거예요. 눈꽃 빙수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얼음을 잘게 갈았기 때문에 마치 눈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눈꽃 빙수죠. 좋았어! 요정도! 요정도로 가득 담아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바로 빙수 팥이랑 연유 그리고 떡! 과일, 마지막으로 데코레이션으로 생크림을 올려줄 거예요. 생크림. 자, 그럼 데코레이션 시작합시다.
나는 단게 좋으니까. 빙수는 달달하게 먹어야지. 이렇게만 먹어도 완전 맛있겠다. 빙수야 빙수야 웃지마 떡도 많이 떡은 많이 넣어야 돼. 왜냐?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지. 생크림 만들게요. 오늘은 식물성 휘핑크림을 사용할게요. 자, 이제 생크림을 여기 위에 예쁘게 짜주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수 깍지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크림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요거 짜는 방법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냥 짜도 되고, 원래는 이렇게 트위스트 하면서 짜더라고요. 이렇게 짜면서 이렇게 이런 식. 빵빠레 생각난다. 빵빠레. 그쵸. 빵빠레 딱 빵빠레 모양이죠. 떡을 좀 더 올려줄게요. 데코레이션으로. 그리고 남은 연유에 망고 과즙을 넣어서 망고 시럽을 만들고 투하! 짜잔! 망고 메론 눈꽃 빙수 완성! 촬영 전 빙수를 디자인할 때 예쁜 망고의 색감과 청량한 메론색의 조화를 생각했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히려 그라데이션 효과가 있어서 더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그쵸? 녹기 전에 얼른 먹어야죠. 이미 녹았지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참,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들을 만들고 먹을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이랑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하게 됩니다. 빙수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즐길 수 있는 과일 빙수. 가족들과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여름에 근사한 홈 디저트는 빙수만한 게 없죠. 덧붙여 여름철에는 식중독, 그리고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 나기 쉬우니까 우리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들어본 망고 메론 눈꽃 빙수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내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